동해안 3대 미항으로 꼽히는 남해항. 정석 씨는 일주일에 5번 이곳을 찾는데요. 순간 눈빛이 돌변합니다. 아버지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시네. 어? 네, 네. 바로 살라면은 정석도 바로 살겠어. 아차 하는 순간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기에 집중은 필수. 조업을 마친 배 한 척이 들어오자 한달음에 배에 올라 활어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들에 살밥이 도톰한 게 살이 좋고 많지 않지. 한 번에 만 100마리, 200마리씩 정치만 때가 들어가다 걸리거든. 워낙 많은 양을 사용하다 보니 횟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선주와 직거래를 통해 쫄깃하고 고소한 방어를 구입했습니다. 제철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붕장어도 레이더망에 걸렸네요. 20마리. 붕장어 27kg. 아, 오늘 고기가 좀 많이 나왔나 모르겠다. 배가 모두 들어오고 경매에 앞서 탐색 작업에 돌입한 정석 씨. 지느러미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얘들이 활동을 많이 하잖아. 육질이 좀 단단하다고. 자연산 멍게 동해안에 돌기가 많이 있는 게 자연산. 양식은 돌기가 없어. 자연산 광어. 자연산 원래 자연산 이렇게 아예 저기에 검은 점이 붙으면 양식이야. 새꼬시온 가자미, 노란 가자미지. 노랗잖아. 품목별로 입찰이 시작되고 자연산 횟감은 신선도가 생명인 만큼 그날 소비할 양만큼만 구입하는데요. 치열한 눈치 작전과 두뇌 싸움이 펼쳐집니다. 쥐인 노래미와 도다리, 부시리까지 백발백중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갑부.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경매를 통해 구입한 생선을 직접 소비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한 가지 고기 받으려고 한 20분, 30분씩만 기다릴 때가 있거든. 그런 때는 1,000원, 2,000원 좀 더 넣고 빨리 가는 게 선도가 유지되거든. 그러니까 이 항시 하루 사도 상태 좋은 걸 사야 되고. 고맙다, 날 도와줘서.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 한결같이 지켜온 자신과의 약속인데요. 25년간 수천 번은 오갔을 이 길 위에서 성공의 열쇠를 찾은 정석 씨. 은기 하나로 버틴 세월의 무게가 커다란 자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개의 수조에 생선을 나눠 넣었는데요. 독학으로 시작해 생선 박사가 되기까지 터득한 게 있답니다. 멍게나 이런 종류들은 수온이 이제 낮은 수온 때 한 15도 살 수 있는 어 정도로 이쪽으로 옮겨놓고 쓰고 있거든요. 각각의 서식 환경을 파악해 물의 온도 조절,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수온이 막 25도, 27도로 올라가면 살이 좀 어떻게 할까, 육질이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 줄어들면서 고기가 이제 나중에는 사망하게. 최상의 식감과 맛을 내기 위해 물과 공기의 온도, 숙성 시간까지 계산해야 한다니 그야말로 종합과학이네요. 이번엔 대형 산소통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에 그 고기가 들어올 때는 산소를 약간 먹이면 빨리 회복이 되지. 회복치. 이동 중 산소가 부족해 활력을 잃은 고기에게 내려지는 응급 처방인 셈입니다. 산소를 너무 많이 맞아도 고기가 상처해요.
산소 맞으면 고기 껍질이 까집니다. 상처는. 산소 고마워요. 서민값도 최고.